실명한 다리가 아침을 먹고 나면 더듬더듬 쉴 곳으로 향합니다. 낮에 도우미들이 편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지요. 마치 보인다는 듯 앞장서서 익숙하게 계단을 내려갑니다. 습관처럼 잔디밭에 내려가 소변을 보고 다시 계단을 올라와 이번엔 반대편으로 내려갑니다. 그리고는 어느 지점에서 앉고 견사로 가기를 기다리죠. 그런데 어제 아침 다리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. 좀 늦게 챙겼더니 다리 혼자서 더듬거리며 견사로 찾아가는 겁니다. 제가 안을 때마다 무겁다고 다이어트하라고 잔소리를 했더니 그게 듣기 싫었을까요? 암튼 실명한 지 1년 5개월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. 이 녀석들은 얌전히 잘 왔으니 보상으로 간식을 달라고 조릅니다. 중간 대문을 열어두는 것은 다리별이 꽃순이가 견사에 들어갔다는 도우미들을 향한 신호입니다. 오늘 아침에는 카메라를 들고 다리의 동태를 살폈죠. 주인이 왜 안 오나 하고 기다리던 다리가 별이와 꽃순이가 놀고 있는 곳으로 다가갑니다. 그렇지만 이내 불안한지 돌아서서 늘 기다리던 지점으로 나오네요. 기다려도 제가 다가가지 않자 주춤거리던 다리가 견사를 향해 길을 나섭니다. 실명하기 전에는 수없이 뛰어다니던 익숙한 길일 텐데 이제는 오직 냄새에 의존하며 더듬거립니다. 다리가 더듬거리자 뭘 발견한 것인가 싶어 별이와 꽃순이가 달려옵니다.
다리가 왜 이리 좁은 빗물 통로를 가나 했더니 실명한 다리로서는 이 길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. 견사가 가까워지자 다시 잔디밭으로 오르네요. 바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견사 주변을 샅샅이 살핍니다. 밤에 불청객이 있었나 보죠? 뱀이었을까요? 아니면 쥐? 아마도 도마뱀과의 작은 파충류였을 것입니다. 꽃순이는 늘 이렇게 다리와 벼리를 향해 앙탈을 부리곤 합니다. 간식을 먹기 전에는 꼭 이런 행동을 하는데 자기 간식을 빼앗지 말라는 엄포이지 싶습니다. 실명한 다리가 또 이렇게 씩씩하게 한 단계 발전했습니다. 참 감사한 일입니다.